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선수들의 집중력도 조금은 더욱 중요해 보입니다. 하버레 길게 엘리에게 연결됐습니다. 네, 엘리 슈팅! 골! 원더골입니다. 스코어 1대0. 아, 지금 이 엘리 선수가 이 가슴으로 트래핑을 한 이후에 바로 네. 슈팅을 또 시도를 했거든요. 아, 지금은 네. 현대제철에 네. 경기를 뛰지 못하는 선수들의 모습이 있었고요. 네. 아, 이 킥도 너무 좋았어요. 네. 뭐 어시스트도 굉장히 좋아. 엘리 선수의 트래핑과 그리고 슈팅력. 아, 정말 대단했습니다. 네, 지금 공이 이제 쭉 뻗어 나가다가 뚝 떨어지는 정말 감각을 성공을 시킨 거거든요. 네. 전환을 골키퍼로서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슈팅이 나왔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엘리 선수에게 바로 들어가는 이런 공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소담이 가져왔습니다. 심서연. 장슬기. 장슬기 네, 왼발 슛. 세컨볼. 자, 지금은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득점 인정인가요? 조금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자, 우선 네렘 선수가 쓰러져 있습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이 전하늘 선수와의 충돌이 여기서 쇄도를 하던 네넴 선수 그리고 서진주 선수와의 네. 충돌이었네요. 지금 이 장면에서는 네. 네, 득점이죠. 1차적으로 서진주 선수와의 충돌 그리고 2차적으로 전환을 골키퍼와도 충돌을 했는데 네, 뭐 쇼미더머니 언프리티 랩스타 네. 박스 한쪽 들어왔는데요. 어깨싸움. 자, 서진주 네, 크로스 좋아요. 헤딩 슈팅! 골! 만의 골이 나옵니다. 스코어는 2대2. 한 점 따라가는 수원도시 공사. 아, 지금 끝까지 드리블을 시도를 했고요. 네. 그리고 그 공이 나왔을 때 서진주 선수가 기가 막히게 김윤지 선수를 바라봤어요. 그렇습니다. 자, 김윤지 선수의 득점 과정에서 위치가 너무나 좋았고요. 네, 정말 이 서진주 선수가 이 공을 따내러 가는 과정에서도 이미 이 골대 앞의 상황을 완벽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결국에는 집중력이 좋았습니다. 그렇죠. 아, 지금 정말 완벽했어요. 네. 끝까지 어깨싸움을 가져갔던 여민지, 그리고 서진주 선수의 크로스, 김민주의 헤더까지. 순간적으로 김도현 선수가 네, 김민주 선수를 놓치고 있었고요. 네, 아무래도 지금 임선주 선수와 김혜리 선수, 이 두 선수가 압박을 시도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긴 다리로 나희가 공을 잡아냈고요. 오른쪽 측면, 나희. 한 명 벗겨내고. 크로스 올라왔습니다. 찬스인데요. 왼발 슈팅! 골! 전은하의 첫 번째 득점이 터졌습니다. 이제 스코어는 1대0. 경주한 수원이 경기 초반에 득점을 가져갑니다. 네, 전반 9분이고요. 자, 세종 스포츠 토토가 굉장히 몰아붙이는 과정에서 한 번에 역습으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전은하에 오른발 크로스 나이 머리 받았습니다. 골! 이렇게 추가 골이 터집니다. 멋진 셀레브레이션을 보여주고 있는 나희입니다. 자, 이제 스코어는 2대0. 전반 22분 경주한 수원의 나희가 머리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박예현이 헤딩. 오현이 몸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자, 교체 투입된 김소희가 유연한 첫 터치를 보여줬고요. 자, 오른발 슈팅! 들어갑니다! 이네스의 득점! 이제 스코어는 3대0! 네, 다시 한번 익살스런 셀브레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스코어는 3대0이 되었습니다. 자, 후반전에도 한 골을 실점하면서 이제 경기는 석점 차가 됐는데요.
자, 이네스 선수가 굉장히 어려운 각도였는데 오른발로 방향을 바꿔주면서 막아냈습니다. 고현지 원터치 최유리에게 연결됩니다. 박지영 뺏기지 않았고요. 김상은에게 연결됐습니다. 김상은 오른발 슈팅! 골! 김상은의 득점이 터졌습니다. 이제 스코어는 3대1. 세종 스포츠 토토가 한 골을 추격합니다. 네, 시간은 88분이고요. 자, 김상훈 선수의 득점이 터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경주한 수원이 또 급할 이유가 없. 장다진 스로인 돌아섰습니다. 최은지 슈팅! 오! 그리고 슈팅 들어갑니다. 유영아 선제골 서울시청. 지난 라운드의 좋은 분위기를 다시 한번 가져가는 서울시청입니다. 지금도 어떻게 들어갔을지 모를 정도로 정말 애매하게 들어 정말 오묘하게 들어간 골이었습니다. 지금 그 이전 장면에서 최은진 선수의 슈팅이 있었고 골대 맞고 나온 공을 그 앞에 있던 유영아 선수가 그대로 밀어넣으면서 선제골을 기록하는 서울시청입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공을 놓쳤었는데요. 정말 윤한경 오른쪽으로 벌려줬습니다. 나타내 이겨냈어요. 송원의 태클 피해냈고 나타내 계속 그걸 올라갑니다. 나타내 크로스 슈팅 골 동점골 화천 스케이프 동점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지금 다 나타내 크로스였어요. 그리고 득점은 후미나였습니다. 역시 화천 캐스포가 후반전 들어서 계속해서 공격을 가져가더니 결국에는 동점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이거 좋습니다. 크로스 나츠 발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세움 슈팅 수비수자 많아요. 먼 거리 슛! 골! 역전골 화천 캐스포! 지금도 박스 안쪽에서 굉장히 정확한 슈팅이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두 번째 골의 주인공은 최수진입니다. 화천 캐스포가 역전에 성공을 시켰습니다. 지금도 최수진 선수가 오른발로 잘 감아찼는데요. 교체 투입됐던 윤희선 선수가 다시 한번 나오고요. 19번의 장은미 선수가 투입됩니다. 왼쪽 측면. 그 정면에서 앞쪽으로 그대로 슈팅! 골! 서울시청 교체 투입된 장은미 동점골을 성공시켰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 장은미가 정말 귀중한 동점골을 성공시켰습니다. 네, 이렇게 화천캐스포의 승리로 경기가 끝나나 싶었습니다만 장은미 선수가 동점골을 극적인 동점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서울시청 역시 저력이 있는 팀입니다. 화천에게는 아쉬움 실점이겠는데요. 하지만 장은미 교체 투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대로 중앙지역에서 침착하게 오른발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스코어 2대2 양팀 이제 다시 원점입니다. 네, 이렇게 양팀의 경기 종료가 됐습니다. 스코어 2대2 서울시청과 화천캐스포의 더블K리그 8라운드 경기
이렇게 양팀 무승부로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네, 서울시청이 유영아 선수의 선제골 그리고 이후에 후미나와 최수진 선수에게 역전을 허용하면서 이제 어려운 경기를 펼쳤었는데 이렇게 골을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골을 기록했습니다. 장은민 선수의 동점골이 나오면서 이렇게 양팀의 경기 무승부로 종료가 됐습니다. 이제 양팀 어려운 경기 일정이 남았습니다. WK리그 9라운드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 경기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